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우루과이가 결국 마지막 경기에서도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동양인 비하 세레머니에 이어 숙소에서 싸운 것도 모자라 오늘은 관중을 도발하는 행동까지 저질렀습니다. 손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일 우루과이의 발베르데가 골을 넣고 두 손으로 눈을 찢으며 달려가는 논란의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행동은 눈이 작은 아시아인들을 비하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경기가 끝난 뒤 라커룸에서 우루과이 선수들이 단체로 이 포즈를 취해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행동으로 비난을 받았던 발베르데가 3-4위전에서 승부차기 키커로 나오자 관중석에서 야유가 쏟아집니다. 이런 야유를 뚫고 골을 성공시킨 발베르데는 이번엔 양손을 귀에 갖다 대는 세리머니로 관중들을 도발했습니다. 경기에서도 이탈리아에 지며 우루과이는 4위로 씁쓸하게 퇴장했습니다. Han pasado situaciones con ciertas complicaciones. 경기장 안에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젯밤에 우루과이 선수들은 4강전에서 패배를 안겼던 베네수엘라 선수들과 숙소에서 주먹다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텔에 있는 민간 안전업체에서 저희 조직위로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해줬고 어젯밤에 보고를 받았고 우리가 체크하겠다, 조치하겠다 이런 식이었죠. 한편 결승전에선 잉글랜드가 베네수엘라를 물리치고 대회 첫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KBS 뉴스 손기성입니다.